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오늘 오전 취재진과 만나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의한 적도 없고 반대했지만 너무 결과적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고 굉장히 저로서도 견디기 어려운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3일 밤 10시 10분이 넘어 회의에 참석했고 약 10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인지도 몰랐고요. 그다음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갔습니다. 한 10여 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불법 계엄이라는 데 동의를 하시나요? 법률적인 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전 인터뷰에선 찬반을 표현하실 찬반을 말할 수 있는 자리는 반대하셨다고 아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 자리에 저는 동의한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찬반을 표시하진 않았지만 그럴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자세히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을 거고 또 경찰청에서 뭐 참고인 조사 요청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과정들에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일단은. 네.